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첫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경철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초로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강동구 내에서도 핵심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천호동 그런 곳입니다. 주변에 이제 대형 이제 백화점을 비롯해서 영화관과 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그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상권들로 다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돼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생활 인프라 굿이죠. 거기다가 뭐 녹지 환경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곳 바로 이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아,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 11.43제곱미터, 총 20층 가운데 제가 안내드릴 층수 오늘 10층입니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니까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상되는 매매 가격 2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까지 말씀드리자면 지하 3층, 지상 20층, 총 176세대의 대단히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방,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4m로 굉장히 높습니다. 개방감까지 아주 훌륭한 요즘 젊은 1인 가구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비대와 그 텔레비전까지 다 갖춰져 있는 풀옵션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동의 중심인 천호역 일대입니다. 거기서 정말 초역세권이라는 사실, 거기서 2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내년 10월 정도면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서 또 한 10층 정도까지 쭉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들어가서 보시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 텐데 4m 층고에 복층형 구조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즘에 뭐 유난히 또 복층을 선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이 복층 구조에 완벽하게 옵션까지 풀 로 채워서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한번 살펴드렸고요. 강동구 천호동, 왜 강동구 천호동이 강동에서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입지와 호재를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5분을 걸어가면 안 된다. 5분 이내의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강동의 핵심인 5호선과 8호선 W역세권인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천호역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교통요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5호선과 8호선이 가진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 이제 도심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노선이고요.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과의 바로 생활권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이제 일자리가 풍부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남권 진입뿐만 아니라 별내선 연장 사업이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수도권의 인구까지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것들 이후에는 좀 더 이 천호역 주변의 도심의 상권들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교통이 매우 좋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산업시설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첨단 업무단지인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고독 업무단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고소득 일자리가 포진되어 있는 직주 근접으로서의 세입자 수요층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는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도 이렇게 좀 많은 산업시설이 있는데 주변이 더욱더 쾌적해집니다. 천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 수건사업이었던 1구역이 이제 곧 이제 그 완공이 되게 되면 2023년 완공이네요. 40층짜리 주상복합이 4개 동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주변에 이제 그 생활 수준 높은 그 정주 의식이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높은 집값을 거주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상권과 학원과 형성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천호 성내 3구역입니다. 여기도 도시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많은 이제 그 가로 정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천호역일 때 뭐 상권 좋은 거 알고 계시죠? 한 번이라도 여기 가보신 분들은 바로 느끼실 겁니다. 뭐 지하부터 이제 상가가 있고요. 나오시면 뭐 쇼핑하시기 굉장히 좋죠. 이 발달한 곳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인프라 잘 돼 있는데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한가 바로 끼고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럴 텐데요. 일단 뭐 8호선 연장에서 들어오죠. 여기 또 주변에 강동 첨단 업무지구 같이 일자리도 이 근처에서 바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강동구 천호동 일대는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이 바로 이런 동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도 좀 도와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강남 생활권에 있으면서 한강에 대한 녹지도 누릴 수 있는 현장. 게다가 이제 교통, 그다음 주변의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풍부하고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 많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현장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예상되는 매매 가격이 2억 6백만 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주변의 이제 전세가를 책정했을 때 1억 9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2억 원까지 높게 주변에 이미 전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소액이 전세가 1억 9천 원을 예상해도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1,6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할 수 있겠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까지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서 이제 그 노후에 이제 연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현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